술 냄새 나요. 네? 술 냄새. 술 냄새 엄청 나고. 그리고 할머니가 여기 귀주라 그러거든. 여공 자손이 아니라. 네. 네? 네. 혼사를 했었다. 그러니까 여공이라는 말은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주 자손들. 네. 그러는 것들이 보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얼굴에 도화살이 많이 받쳐시다. 도화살, 무당살. 그런 살들이 원체 받치다 보니까 이 눈 위로 굉장히 맑고 영롱한데 그 밑으로 약간 그 도화살이 많이 받쳐 있어요. 많이 받쳐 있기 때문에 울어야 되고 마음 쳐야 되고 가슴을 치고 방바닥을 내리치고 울고불고 다니면서 꼭 신의 벌전이 있는 양반처럼 어? 사경을 헤매고 머리를 풀어헤칠 때가 있다 그런다.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뭐 사람이 그렇죠. 뭐 항상 순탄하게 살지는 않았으니까요. 순탄하게 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고비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환란이 있다고 느껴진단 말이야. 할머니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곧잘 당기고 절에도 당기고 어 여기저기 이것저것 안 해본 거는 아니야. 해본다고는 해봤는데 굉장히 사는 게 고단합니다. 고비도 많고 비단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 겪어야 될 일들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생각하면 어 살아온 길은 알겠지만은 그랬는데 오래 들어가지고 좋은 수전이 아니다. 나쁜 일이 아직도 근데 이게 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끌고 들어오다 보니까 해결은 더한데 근데 여기에 지금 기주님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소름이 제법 돋는 거 보니까 어? 여기에도 보통 줄은 아니다 그지? 어? 그랬으니 어? 어쩌갔나 어? 무당하고 꼭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물 너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허주도 굉장히 많이 씌인 것 같긴 하다 어? 이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응?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있어가지고는 안 돼. 뭔가 해결을 봐야 되겠지. 올해 수전에서는 내년 수 되면 어? 네. 목숨이 위태롭다고 이야기까지는 만신 못하겠지만은 어? 굉장히 건강적으로도 안 좋다.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신의 벌전이란 벌전일 수 있겠고 그 살을 맞아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너는 인간으로 인해가지고 살을 맞았다 그런다. 할머니가 어? 네. 인간의 살을 맞았어. 그랬으니 그 살을 네가 거둘 수 없지. 스스로 거둘 수 없으면서 계속 허주도 쉬고 뭔가 이렇게 음탕한 것들이 계속 네 주변에 있구나. 눈에도 있고. 언니 아닌 것 같으면은 나보다 어? 그래 뭐 하기사 뭐 신밥 먹었으니까 내가 어른은 어른인데 내가 이제 점상에 앉았으니까 내가 할머니 성수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욕이라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앞에 노딱이 뭐 붙어가지고 뭐 그랬다고 해서 내가 욕은 삼가하는데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안 살면 어? 네 가정도 문제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몸에 관세가 든다. 너는 관세 들면 큰일 나지? 관세가 뭐예요? 아프다고 병든다고 지병 있어갖고 약 먹고 어? 너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계속 다녀야 돼. 미친 짓들아. 어. 네 지금 하는 꼴이 그렇잖아.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뭐 풀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풀으란 말 안 했고. 어? 결정을 하란 얘기지. 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 중구난방으로 있지. 자리를 못 잡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결국에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구신들이 제일 좋아해. 살을 맞은 사람이 어? 인간의 충을 맞은 사람이 그리고 줄도 있는 데다가 어? 평범한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지. 어? 막 내 속을 어? 쳐대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건 좀 뭐지? 강도가 좀 세잖아 여기는. 제가 원래 들어서 딱 들은 생각이 뭐냐면 기존에 알던 인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꿔볼까. 뭐 지금 뭐 이사를 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걸 좀 하고.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연락 오는 예, 오래된 인연들, 묵은 인연들 다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그전에는 뭐 이것도 뭐 사는 방법이 아닐까라 해서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는 싹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제 스스로가. 그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만약에 전화가 오면 다 해버리고 다 꺼져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만약에 연락이 오면 일단은 내가 질러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거다. 질러본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내가 참았단 말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참았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다 지르고 정리를 한번 싹 해버릴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그냥 연락을 받아줬다면 이제는 받고 싶지가 않으니까. 안 보고 싶다는 거지. 안 보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원래는 들더라고. 그리고 건강도 뭐 원래는 병원을 가서 좀 옳지. 그렇게 그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그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무당이 얘기해가지고 그렇다도 아예 설마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또 뒤에 또 괜히 후회할지 해서 하니까 이모처럼 그렇게 하려 그러면 내가 보이는 것들을 이미 해가지고 준비를 하려 그러는 것 같으면 잘하는 거지. 요 근래 그런 생각을 하고 꿈을 되게 이상한 거 많이 꾸거든요. 꿈을 이렇게 꾸어본 적이 한 얼마 좀 진짜 몇 한 십몇 년 만에 꿈을 이렇게 막 진짜 주위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꿈을 꾸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그런 꿈들이 꾸이더라고요. 어떻게 되지? 막 뭐 부신다든지 아니면 아 그런 건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떠나가는 거 뭐 내가 버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꿈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게 맞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꿈을 꾸면서 뭐 누가 있다고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건 없어? 솔직히 말해 누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본 게 없어서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누가 뭐 소위 말하는 할머니를 봤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 긴가민가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어정쩡하단 말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있는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지 확신이 없는 거지. 누구 다 아, 할머니다. 있으면 큰일 나지. 아 그러니까 그랬으면 뭐 빼박이겠지만 당연하지.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앞으로 그럼 뭐라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나이에? 뭐 이 길을 가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뭐 나이가 많단 말도 아니고 적단 말도 아닌데 이 인간도 인간 사이에 분탕질이란 말 알지? 분탕질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흩친다든지 이제 막 부엽게 물이 변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러면 그 한 마리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마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가물노을에서 벗어나야 뭔가 근데 이게 계속되면 있잖아 뭐 그러니까 올해가 고비고 내년이 고비잖아 내년 작년부터 신혼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모한테 그러니까 이런 줄이 다시 한번 47 수전 들면서 들기 시작했어 근데 지금 48, 49까지는 고비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가 하는 말은 내년 수까지를 잘 버텨야지 돼 근데 버틸 수 없겠거든 버틸 수 없기는 그랬으니까 뭔가 추상적으로 이모 말대로 조금 이렇게 뭔가는 알겠다 하지만 내가 누구다 나는 뭔지 알 수 없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허튼 곳이라도 해보는 게 내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 얼굴에 도화살이 굉장히 받치다 보니까 신운이 같이 들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곱다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아까 들어올 때는 정신이 없는 것 같더니 내가 지금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니 천에 이렇게 이쁜 자가 없네. 예뻐. 아, 감사합니다. 이마부터 막 어디까지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이 있어. 이거는 신이 들어가지고 신의 눈으로 신의 자손을 보면 그렇게 예뻐지는 경우거든. 그랬으니까 그런 거 판단을 잘 해야지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열리겠고 아니면은 맥이 잡히겠지.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공중에 모두 다 지금 떠 있는 상태거든. 어? 그러면 올해 이모 말대로 뭐 언니 말대로 어? 뭐 인간도제 정리해보고 어?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 안 된다는 거지. 안 될 거라고. 나도 이번에는 사악하게 한번 해봐야지. 니네 전화 오기만 와봐라. 어? 이러는데 눈이 막 벌써 막 도끼가 가득 찼거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살았던 어진 심성을 어? 갈아엎을 수는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본질은 안 바뀌겠지만 그치? 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자손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신당에 얘기는 해주는 거니까 어디 믿음직한 아니다. 데 있거나 이러면 한번 알아볼 일이야. 그래가지고 뭐 나에게를 많고 적음을 떠나고 만신이 아니 그러니까 무녀가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니까 본인도 그런 것들이 조금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거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카노 하고 막 신입들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알고 아 확신만 주면 나는 간다. 맞지. 아 그것까지도 왔어요. 근데 뭐 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거야. 확신이 어. 없는데 응. 그걸 쫓아간다는 건 내가 또라이 같고. 맞지. 맞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어정쩡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뭘 하면 좋겠느냐를 물어봤겠지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 건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거부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상황이 예, 모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맞아. 그냥 지금은 버티는 중? 응. 잘 버텨. 아니 계기는 중? 계기는 예. 중이 맞지. 버티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그냥 이러고 있는 중? 뭐 누굴 만나고 싶거나 뭐 결혼을 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도 없어요 나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죠? 신사영천을 열어가지고 허튼 곳을 해봐야 되겠지. 이게 신이 맞는지 아닌지 조상인지 뭔지 어? 스스로 어? 내려서는지 그 양반이 뭐라고 할 건지 그러는 것들은 본인 입에서 나와야겠지. 그래야 100%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필요할 것 같아. 구슬 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뭐 치성이나 이런 걸로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느끼는 게 가장 빨라. 그렇게 하면 적어도 어? 뭐 알 수 없는 뭔가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진 않을 거니까. 괴롭다면 괴롭겠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답답한 일이거든. 나도 겪어봐서 알지만 그런 게 좀 괜시리 밥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막 그래. 그렇죠. 이게 더 환란이죠. 맞아. 마음의 환란이. 그러니까 왜 가둬놓고 죽이는 거 있잖아. 조금 밟아대끼는 거 있잖아. 그러면 차라리 죽이든지 살리든지 양당간에 뭔가 이 쇼부가 나면 괜찮은데 그렇지를 않고 사람이 괜시리 지치고 괜시리 희망을 품었다가 또 좌절하고 인간에 충돌고 자꾸 이러니까 산 사람만 산 인간만 자꾸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 떨어지고 힘들어. 그래서 마음도 바꿔먹었어요. 이젠 될 대로 되라 해요. 뭐 설마 죽이지 않겠지. 죽이지 않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버티는 중이에요. 뭐 이제 내가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 맞아. 그랬으니까 뭐 저리다 어디다 이렇게 다닐 일이 아니라 아, 어? 차라리 아예 지금은 모르는 척하고 아예 그냥 이쪽으로 아예 쌩 까는 게 맞을 것 같아. 제가 절을 다녀서 종교를 믿어서 절을 다닌 건 아니고 운동삼아 절들이 보통 산에 있잖아요. 그 운동삼아 다녔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못 가게 하더라고요. 허리가 사달이 나서. 그래서 몇 년을 못 갔죠. 그러고 못 가게 뭐, 한다? 어. 오케이. 그렇게 돼서 뭐 나는 절을 가려고 간 건 아니에요. 알았어.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충전을 해야 되니까 간 건데 알았어. 그런 것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은 결판을 지어봐야 한다? 그게 제일 빠르죠. 뭐든지.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그러니까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쉽지. 아니, 쉬우면서 가장 어렵지. 그러면 구슬을 해서 기다 아니다가 밝혀지면 아니면 그냥 일반인으로 사는 거고. 당연하지.
조치를 취하겠지 그날. 모든 조치는 아. 그날 끝나. 뭘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신고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뒤에 절차가 너무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아니고 그냥 뭐 알아달라는 뭐 그런 거였다. 뭐 아니면은 내가 너한테 전화할 메시지가 있어서 그랬던 거였다. 난 그냥 멀찍이서 그냥 너를 바라보고자 했었다. 돕고자 했었는데 네가 몰랐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거. 끝나는 거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네.